박희정 씨, 양시장 현재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1시 반을 기점으로 광보합권까지 올려낸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이 그리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여름 계절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긴장감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한반도 내 긴장감 때문에 오늘 방산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우주 항공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발사였는데 드디어 성공을 한 겁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요,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인데요. 길이가 120m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이 높이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40층 높이의 이 건물이 사실 이렇게 이번에 우주 발사에 성공을 한 겁니다. 화성 이주를 위해서 개발하는 발사체이기도 한데요. 네 번째 시험 비행만에 이렇게 지구 궤도를 비행하게 된 겁니다. 텍사스주 남부의 스테아 베이스에서 발사를 했는데 발사 3분 후에 슈퍼 헤비를 순조롭게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슈퍼 헤비라는 건요, 가장 밑단에 있는 이 안전체인데 이 슈퍼 헤비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느냐 아니면은 분리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사실 이번 이 비행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슈퍼 헤비를 순조롭게 분리를 했습니다. 비행 후 40분부터 이 고도를 낮추면서 대기에 재진입을 했고요. 폭발 없이 70분간의 여정을 아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지난해 두 번째, 세 번째 발사에서는 모두 다 4분 그리고 8분 만에 각각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성공이 왜 중요한 걸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번 목표는 스타쉽 우주선을 무사히 회수해서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기체에 손상은 있었지만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스타쉽 탑재 중량은 100에서 150톤인데 완전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아니면 돈이 되지 못하느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왕복이 가능해집니다. 왕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일부 비행기나 기차처럼 결국에는 운송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사용 가능성이 높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성공을 한 겁니다. 나사는 결국에 모두는 비용의 문제다라면서 사업이 늦어지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이번 발사 성공 굉장히 중요했다 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주요 외신들은요, 아주 긍정적인 여러 가지 평가들을 내놓았습니다. 단 한 줄의 비평이나 비판은 없었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지구 대기권 통과 과정에서 대부분 살아남아서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AP통신 측에서는 나사와 머스크가 로켓 재사용 계획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재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우주선 상용화 까지 더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나사 측에서는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고 밝혔고요. 일론 머스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좀 이슈로 바라봐야 될지 관련 기업 살펴보실까요? 시장에서는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찾아봐도 관련 있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아르테미스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부품 생산 및 조립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주요 매출처가 보잉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인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스타쉽의 우주 발사 시행 성공의 하루 전에 보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주 항공의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수익이나 매출이 발생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벤트 플레이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우주 패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중국은
창어 6호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중국은 향후 심우주 탐사 임무를 위한 나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미국도 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달 궤도와 표면에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2, 3호 계획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아르테미스 2, 3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결국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발사 시행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국이 모두 다 2030년대에는 달에 연구기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40여 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 점차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봤을 때요. 이 전체 우주 항공의 시장은 1조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의 매출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30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최근에 방산과 엮이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지만은 이러한 모멘텀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시그널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북한에서 쏘아올린 오물풍선이 지금 한반도의 긴장감을 가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6일부터 3차례나 이 오물풍선이 이 남한 땅에 도착을 한 건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사실 이 대북 확성기가 이 정치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이 북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상당하게 끼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북한도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이 대북 확성기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중단이 되었다가 6년 만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우리 한국의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도 포함이 되었고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원물이라든가 뭐 광물, 원자재의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값어치를 하는지도 포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BTS의 노래까지 전달이 되면서 2시간가량 이 북한의 심리를 좀 흔든 상황이 였는데요. 이에 지금 이러한 상황, 이 긴장감을 가득 고조시키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방산주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빅테크를 필두로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시 움직이고 시작한 방산주 2분기에는 좀 어떠한 흐름인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1분기에 이 주가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실적은 좀 예상보다 기대치보다 좀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주가도 그 강세를 좀 꺾인 듯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73%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로템 기대치에 비해서 역시나 좀 주춤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8%, 17%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기대감과 강세가 한풀 꺾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흐름, 이 우려감이 좀 고조된 탓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수출 분량이 좀 감소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 특히나 이 예상치보다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이에는 유럽이 좀 이 흐름을 좀 자극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한국산 제품이 아니라 유럽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에 유럽산 무기를 사자라고 전하면서 특히나 이 지금 이 무기 비중을 20%에 50% 유럽산 무기로 더 많이 구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의견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더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나토 협정 때문에 어떤 무기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할 때 미국산 무기는 일정량 구매해야 되는 비중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산은 그런 비중에서 조금 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흐름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2분기 흐름이 좀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반기에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꼽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전히 수주 잔고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의 진출 모멘텀이 탄탄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분기는 워밍업 구간이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지금 주가가 좀 주춤했지만 이 워밍업을 다지고 하반기엔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수주잔고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수주잔고 K9 자주포는 50대 이상, 천문은 30대 이상 인도 물량이 남아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폴란드 수출 확대에 대한
대한 움직임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 매출이 800억가량 남아있다.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롯데는 1분기에 K2전차 18대 중에서 8대만 이 실적에 인식이 된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10대 분량에 대해서 현재 테스트 완료 이후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이러한 폴란드 수출을 기반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도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믿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 수출 지원이 여전히 탄탄하죠. 이 수은법 개정 이후에 폴란드 2차 계약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그리고 그 외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우리 방산주가 더 수출에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서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시장인데요. 이 미국 시장 1,000조 원 규모의 탄탄한 이 규모의 무기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연 이 접근성도 그렇고 수출 경쟁력 차원에서 잠재 이익이 상당하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인데요. 최근에 좀 주가상으로도 이 방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의 대형 방산 업체 13 페리스 테크놀로지가 주가 6.8% 하룻밤에 상승한 흐름이 보이면서 주가상으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수출로 향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 LRG X1 비군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맷이 이 하반기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실적 측면에서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측면 안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몇 주 내에 베트남과 북한을 방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